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1년 10월 3일 날 시험 본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특별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별회 시험은 2021년 10월 3일 98회 전산회계 1급하고 동시에 시행된 시험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특별회 시험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특별회 시험은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쩐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수험장의 확대를 뭐두배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산회계 1급 본회차와 특별회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별회랑 본회차가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신청하냐에 따라서 뭐 특별회차가 더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본회차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를 좀 보시면요. 이제 범주에 따라 나눴을 때 회계 원리가 8문제, 원가 회계가 4문제, 부가가치세가 3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 형태 문제가 4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상중하를 보려면 상위 3개, 중위 11개, 하가 1개. 제가 이론만 놓고 봤을 때는 특별회차가 본회차 98회보다 조금 더 난도가 있지 않았을까? 계산형 문제도 하나가 더 많고 상해 문제도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그 에듀윌에서 하는 가다방과 부분 점수 Q&A 서비스를 통해 많은 질문 올려주시는데 시험을 우리가 2021년 10월 3일 날 봤고요. 본 촬영이 다음 날인 10월 4일 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분 점수 Q&A에서는 보통 실무를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마찬가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이 될걸좀 찾아주세요. 저도 뭐 같이 찾아보지만은 가끔 이런, 이렇게 답을 쓰는 경우가 있구나. 이런 경우를 제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충분히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답 처리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부분 점수 Q&A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네요. 1번,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며, 재무상태표죠, 지금.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보여주는 거 맞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 유동성이 크다는 건 유동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유동성에 대해 구분하죠.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죠. 2번 자산과 부채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하지 않는다 간에 구분하죠. 구분한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 3번은 자산 부채는 상기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상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총액주의. 즉 자산과 부채, 자산과 자본을 상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4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4번은 재무 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거는 손익 계산서에 대한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는. 자, 이제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 상승하는 경우 매출 총이익과 기말 재고의 금액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재고 자산 평가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여기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시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까지 우리가 암기를 하죠. 기말 재고 자산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라 그럴 때이 선입 쪽이 크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점점 단가 올라가잖아요. 선입은 먼저 있는 게 먼저 팔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비싸게 산게 기말에 남으니까 가장 기말 재고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 흐름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매출 원가다. 기말 재고가 매출 원가랑 나눠먹는 관계니까 매출 원가는 반대가 되죠. 선입선 추법이 기말 재고가 가장 크니까 판매 가능 상품에서 기말 재고가 가장 크니까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오겠죠. 비용이 작으니까 이익은 가장 또 커지겠죠. 선입선 추법 쪽이. 뭐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택스까지 정리하면 이익이 크면 세금도 많이 내겠죠.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는 물가 상승하면 선입선 추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도 선입선 추법이 가장 커야 되겠죠. 답이 될수 있는 거는 4번이다. 예. 기본적인 문제예요. 여기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야 되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된 항목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된 항목은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 취득세,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얘네 셋은 취득 부대비용이 돼요. 그러므로 얘네 셋은 취득원가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는 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되겠죠. 비용 처리.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 뭔지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예요. 우리의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그다음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비용 처리한다. 이 내용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물어보는 문구가 약간 기준서의 문구를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살짝은 난도가 있어 보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4번 문제, 난이도 상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볼게요. 시장성이 있는 진성의 주식 10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일단 주식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된 거죠. 10주고 한 주당 5만 원에 매입하고 거래 수수료 5천 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에서 결제하였다. 기말 공정 가치는 5만 2천 원이다.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회계 처리할 경우 맞는 것은? 그러면 얘는 취득 원가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이 취득 관련된 거래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이 취득 관련 거래 수수료를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죠. 그러니까 취득 원가는 10주 곱하기 5만 원, 50만 원에 거래 수수료 5천 원이 가산돼 50만 5천 원이 취득 원가가 돼요. 그리고 평가 이익을 물어봤다라면 얘는 10주고 5만 2천 원이 되니까 52만 원이 기말 공정 가치가 돼요. 그러면 이 차이가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15,000원이 이제 평가 이익이 되고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이 평가 이익을 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겠죠. 기타 포괄 수익 누계액 항목으로 처리가 되겠죠. 요 정도 내용을 정리하면 이 문제를 다푼 거예요. 1번에 이게 맞는 걸 물어봤는데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원가는 50만 5천원이 돼야 되니까요. 2번은 취득 시점의 분기인데 취득할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만 5천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50만 5천원. 그러니까 2번은 답이죠. 3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2만 원이 아니라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본다면 아주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했어요. 근데 뭐 저와 같이 이제 에듀윌에서 전산회계 1급 정리하셨다면 요 정도는 득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네요. 5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인 이유가 좀 있는데요.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전사는 퇴직금 추계액의 100%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그리고 전기마 500만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었고요. 2021년도에 700만원 퇴직급여 지급, 기말에 추계액이 800만원이다. 그러면 먼저 얘는 분개로 좀 해볼게요. 2021년 7월 30일. 해설도 분개로 있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는데, 퇴직금, 뭐 어디서 지급한지 모르게 현금으로 표현할게요. 현금에서 700만원 지급됐어요. 그럼 우리가 퇴직금 지급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끄집어 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었냐면 이 문제에서 500만원밖에 없었어요. 초과되는 금액 있잖아요. 초과액을 우리가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비용. 첫 번째, 여기서 퇴직급여가 하나 나와요, 지금. 200만원이라는 게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말 설정할 때,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설정 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죠. 500만원 있는데 다 썼으니까 제로고요. 설정 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추계액이 800만원인데, 800만원에 100%니까 뭐 800만원 되겠죠. 그럼 여기 설정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설정액이 800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날 분개를 하면은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리고 뭐 실기가 있으니까 분개를 하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800만 원이 더 증가하네요. 차변에는 이 돈 금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죠. 여기도 퇴직급여가 80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얼마냐? 800만 원이 아니라 얘와 얘 합쳐서 답은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두 개를 합쳐서.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는 1000만원이야.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난도가 상이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뭐 분개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예. 6번 문제, 난이도 중으로 체크했는데요.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 이익여금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에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이익여금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죠. 그 답이 1번이 되네요. 자본을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중 이상은 돼요. 그런데 뭐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온 거네요. 만약에 자본잉여금이라고 했으면은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라 표현하면 맞는 말이겠죠. 2번 현물 출자로 취득한 자산 공정가치를 취득원가. 3번 자본조정은 자본에 차감하거나 가산하여야 하는 임시적 계정. 자본조정의 설명으로 맞죠. 보통 자본조정, 자본의 차감 항목이잖아요. 가산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같은 거니까. 그리고 자본조정 항목들은 좀 임시적 계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상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4번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및 할인 발행이 있으며 어떠한 발행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이게 옳은 말이죠. 어떠한 발행을 해도 자본금은 항상 어떻게 계산되니까 발행 주식수의 액면 금액 곱한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를 처음에 상으로 배치했다가 다만 답이 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중으로 좀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3번이 틀린 질문은 아닌데 조금 3번을 갖고서 물고 늘어지면은
중복답이 될 가능성도 약간은 있어 보이긴 해요. 예. 7번. 다음 중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처리했다는 것은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니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이 과대되겠죠. 비용은 작아지죠. 비용은 과소되겠죠. 비용이 작아진다는 건 이익은 과대되죠. 비용하고 이익이 반비례하니까 이익이 과대되면 자본 역시 과대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문제를 풀때 써놓고서 찾으면 돼요. 옳지 않은 거. 자산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니까 답이 1번이겠네요. 나머지 비용 과소 맞고 이익 과대 맞고 자본 과대가 맞겠죠. 이런 문제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풀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득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여지고요. 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8번 문제. 8번 문제 역시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난이도 중으로 할까 하를 할까 조금 고민했는데 뭐 주제 자체가 좀 쉬운 거니까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는 거래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분괴를 하는 거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면은 분괴를 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1번 화재 도난에 의한 자산의 소멸. 자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회계상 거래고 2번 채권 채무의 발생. 자산 부채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고 3번 자산의 가치 감소. 이 감가를 말하는 거죠. 자산이 감소하니까 회계상 거래고 4번 종업원의 고용 계약, 종업원 계약, 그러니까 종업원 채용한 거,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4번이죠. 4번 이외의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니까 회계상 거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인데요. 회계 원리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1번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옳은 걸 물어봤는데 예, 득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옳은 걸 물으면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2번은 많이 연습한 거죠. 물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 자산 혹은 매출 원가 그다음 매출 총이익 같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 3번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물어보는 문제. 4번이 그래도 조금 난도가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과 평가를 물어본 문제니까요. 5번은 퇴직급여 관련된 문제로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얘는 분괴를 하면서 풀어드렸는데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요. 그냥 설정 전을 바로 구하고 설정 후를 기중의 분괴를 무시하고요. 어차피 이론만 본다라고 하면 근데 헷갈리면은 제가 아까 분괴한 걸로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분괴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기초에 설정 전에 기초에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퇴직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끄집어 쓸 건데 여기서 다 끄집어 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00만 원 나오거든요. 설정 후에 800만 원 되고 이 차이가 설정 얘기예요. 마이너스 200에서 800만 원 되려면 플러스 1000만 원 된다는 얘기죠. 1000만 원을 설정한다는 거니까 1000만 원에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으로 풀면은 한꺼번에 기말에 한꺼번에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퇴직급여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면은 우리 아까 분괴에서 풀었던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어요. 6번 문제는 자본에 대한 문제. 근데 답이 되는 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3번 지문이나 이건 좀 까다로울 수 있더라. 자, 7번 문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때의 효과. 이런 거 우리가 이론 때도 많이 연습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득점이 되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8번 핵계산 거래. 얘도 뭐 많이 우리가 대비했던 그런 유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원가액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죠. 제조 원가 중 원가 형태가 다음과 같은 예로 가장 부적적한 것은? 일단은 조업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생산량 조업도가 1000개, 2000개, 3000개, 2500개 증가하죠. 근데 총원가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어떻게 돼요? 총원가가 일정하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죠.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니까요. 즉 고정비의 예가 아닌 것은 공장 화재보험료, 임차료,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는 고정비의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화재보험료도 매달 내는 게 똑같잖아요. 임차료도 그렇고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근데 제품 포장 비용은 확실하게 포장할 때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 제품 포장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포장 비용은 변동비 요소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보신 유형이라 볼 수 있겠네요. 10번 문제는 다음 중 보조분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얘는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직접 단계 상호로 나눌 수 있고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얘는 계산이 간단하죠. 계산이 간편하다. 하지만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정확하지 않다. 반면에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죠. 하지만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 중에서 일부만 고려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진 않고. 그러므로 이 단계 배분법 직접과 상호의 절충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죠. 일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배부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뭐 이게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의 특징이라 볼 수 있잖아요. 자,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호 배분법 계산 과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옳은 말이고요. 2번 상호배분법 보조분 원가 배분 방법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 얘도 맞죠. 3번 단계배분법 보조분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순서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얘도 맞죠. 단계배분법만 배분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나머지 직접배분법과 상호배분법 배분 순서가 따로 필요하진 않거든요. 3번 직접배분법 보조분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틀리네요. 답이 4번. 얘는 상호배분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황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예. 쉬운 문제. 11번. 다음은 어떤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인가요? 제품 단위별로 제조되는 제품 수량과 형태에 관해 제조 지시서에 기입된 것을 근간으로 제조지휘서별 개별적인 원가를 집계하여 되게 중요한 말들 나오네요.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
적합하고 가능한 방법이며 주문 생산이나 반복적이지 않은 제품의 생산 방식에 적용한다. 이 특징들은 개별 원가 개선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뭐 표준 원가나 변동 원가 계산은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설명하지 않았는데 뭐 몰라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사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개별 원가 계산. 이쪽이 종합 원가 계산.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가를 어떻게 집계하냐, 원가 집계랑 관련이 있어요. 원가를 어떤 식으로 집계하냐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이나 종합 원가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죠. 종합원가에서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산 형태가 되는데요. 개별원가 계산은 품종은 많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품종. 네, 소량으로 생산. 그래서 이게 이제 주문 생산 방식이죠. 주문 생산 방식. 반면에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죠. 연속적이고 대량 생산. 하는 업종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업종이 개별 원가 계산이 이제 조선업이나 건설업 같은 데 적합하죠. 주문 생산하는 방식, 기계 제조업 이런 쪽에. 종합 원가 계산은 일반적인 일반 제조업이죠. 일반 대부분 제조는 연속 대량 생산하니까요. 그래서 핵심이라 볼수 있는 게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제조간접비, OH,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핵심이죠. 이게 얼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하냐의 관건이니까요.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 포인트라 보면 얘는 완성품 환산량이죠. 조금 더 특징들이 있는데 한요 정도 알면 대부분 문제를 전산에 읽고 푸니까 한요 정도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라면 뭐 이런 류의 문제를 푸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예, 기본적인 세팅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산회계 1급 이론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론에서는 무조건 12문제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 그래야 고득점 합격이 가능하고 또한 빠르게 합격한다. 그럼 고득점 하기 위해서 12문제 이상 득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 회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원가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작게 형성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많이 출제되니까. 자, 그다음 만약 선입선 추법에 의해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여기는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 나왔는데 다 하는 건 아니라서 난이도를 중으로 했어요. 선입선 추법이고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뭐 가공비도 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이것만 보면 되죠. 가공비를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물량 흐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공품 물량을 그리면 기초가 15,000개고 완성도는 40%였어요. 그다음에 착수량이 35,000개. 그러니까 5만 개가 공정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완성이 4만 개. 기말이 그래서 만 개고 60%가 되네, 완성도가. 자, 재료비만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 볼수 있겠죠. 직접 재료비. 선입선출법이니까 완성을 두축 나누잖아요. 그래서 기초에 착수해서 완성된 거, 단기 착수해서 완성된 거.
그럼 여기 4만 개가 완성됐지만 기초가 15,000개니까 단기 착수는 25,000개가 되는 거죠. 15,000개가 먼저 완성될 테니까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거는 25,000개. 그리고 기말 공정추에 전량 투입하니까 60%잖아요. 그럼 우리 공정추에 전량 투입해서 만 개의 노력을 다한 거고요. 기초는 40부터 100% 구간인데 공정추에 전량 투입하니까 단계는 0개가 되죠. 그래서 4만 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돼요. 그 다음에 4만 개, 2번이에요, 2번. 가공비도 좀 물어봤으면 좋은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그랬죠? 보너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공비 물어볼 수도 있었으니까 단기 착수 완성 2만 5천 개는 마찬가지고 만 개의 60%. 기초 15,000개고 40% 60%가 되겠네요. 합이 되겠죠. 합을 내지 않고 이렇게 계산한다. 가공비였다면 가공비도 같이 물어봤다면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했을 거예요. 예.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네, 일반적으로 전산액의 1급은 뭐 종합원가 계산을 너무 복잡한 문제를 안 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원가액인데 원가액의 네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는 원가 행태를 물어보는 문제, 쉬운 문제고요. 10번 문제는 우리가 직접 단계 상호 배운법 비교하는 문제, 얘도 뭐 쉬운 문제. 11번도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을 물어보니까 쉬운 문제. 12번은 종합 원가 계산의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는 문제인데 연습이 됐던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1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간이가세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류 규정이 좀 나왔죠. 근데 이게 우리가 7월 1일 이후로 시행됐던 기준들이죠. 2021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상반기 시험에서는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가 나오는 출간 시점도 뭐 전산액의 1급은 1월달에 나오긴 하지만은 특히 세무2급 한 4월달 이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게 잘 안 나온다. 하반기부터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가장 옳은 걸 물어봤는데 1번 간이가세자는 직전 1영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잘 나가다가 간이가세자에서 틀린 부분이 나왔네요. 바로 법인은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잖아요. 개인사업자여야 되겠죠. 앞에는 맞는데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1번 이 앞에 맞죠. 직전 1영년 공급대가 이게 4,800만원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1영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서 미만인 개인사업자였는데 간이가세자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바뀌었잖아요. 2번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화 또는 아 이거 옳은 거 물어봤구나.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아니구나.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도 틀린 지문. 왜냐하면 부가가치 세법의 사업자는 영리 유무 불문이죠. 영리든 비영리든 그건 상관하지 않죠. 3번 사업자가 아니라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번도 틀린 지문.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사업자 유무는 불문했죠.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다. 4번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겠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지만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죠. 14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문제는 좀 난도가 있다고 보여져서 상으로 배치했어요. 다음 자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가세자의 부가가치 과세표준, 그러니까 매출세 기준이 되는 가세표준 말하는 거죠. 단 다음에 그러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세표준은 뭐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 매출액은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죠. 500만 원. 매출환입, 얘는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50만원에 차감해요. 매입액, 여기 납부세액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매입액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마지막, 판매장려금, 이게 대장금 이렇게 암기했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얘는 과표에서 공지하지 않는 항목이죠. 과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차감하거나 가산하거나 하지 않죠. 이 500만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제하지 않는 항목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요. 그럼 가표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좀 난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답은 1번이 예, 답이 된다는 얘기죠. 예, 14번에. 자, 1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간이가세자 중에 세금계약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아, 이것도 뉴 규정이군요. 원래 기존에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죠. 예를 한번 약간 정리해보면 저는 이제 간이가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이죠. 개인사업자. 그래서 원래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신기준 예로 되는 거잖아요. 2021년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이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2021년 7월 1일 이후가 되고요. 우리 시험도 이제 시행일 기준하니까 이제 이 날짜가 경과됐으니까 이 방법 적용하는데 일단 간이가세자가 이렇게 되죠.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이렇게 좀 바뀌었죠. 4,800에서 8,000만원 된 거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직전에도 공급대가를 말한 건데요. 4,800만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간이가세자죠. 미만인 경우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이죠. 4,800만원. 초과해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이번에 좀 생략할게요.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 인사 이 사람도 간이가세잖아요.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오시면 간이가세자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보시면은 일단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돼. 그러면 걔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돼. 둘은.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
둘이 될 수 있죠. 근데 답은 3번이 되는 게 얘는 제조업, 얘는 뭐예요? 그래, 4,800 넘었지만 목욕탕 업은 간이가세자를 아니 간이가세자의 경우 세금 발급 못하죠. 얘는 일반 가세자라 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행 못하죠. 이거 우리 이론 설명할 때 목임이 여객 운송 뭐 이런 것들 입장권 이런 얘기했어요. 목임이가 목욕이발 미용이죠. 이런 거는 원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요. 근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일반 가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거고 당연히 간이가세자도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거죠. 이 금액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3번이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볼 수 있겠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회에서 보면 이 부가가치세 문제 보면 좀 약간 개정된 부분들을 조금 물어봤죠. 1번도 그렇고 뭐 아니 그러니까 1번이래 13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화두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특별회가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98회보다. 자, 여러분들 뭐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시험장 직접 가셔야 되잖아요. 직접 시험장 가셔서 또 10월 3일 개천절이었죠. 물론 일요일 휴일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보시고 어쨌든 하신 것들 모두 이제 제가 시험에 응시한 거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을 진심으로 이제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이제 기원 드릴게요. 자, 특별히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